자, 2019년도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개천절날 태극기 집회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국 반대 운동을 하는 국민들이 오늘 물밀듯이 광화문 쪽으로 집결을 해서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요. 참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하셨어야 되는데 뭐 정치 이야기는 뭐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10월 3일 지난번에 9월 16일인가 그랬죠. 9월 16일 날 제가 크루드 오일 상승장에다가 배팅을 하고서 그날 한 5,600만원 정도인가 대박이,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자, 그 이후로 재벌순위, 재벌 서열 1위입니다. 재계 서열 1위 탈환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투자 41일째. 자, 오늘 10월 3일인데요. 41일째 3,196만원.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3,196만원 수익이 돼서 누적 수익금이 3억 7,766만원입니다. 자, 매일 이렇게 엄청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크루드 오일 하방세가 강하다. 병실을 오가면서 포지션을 구축하고 저희 집사람이 지금 병원에 있는 바람에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곧 복리로 수익이 4억을 돌파할 것 같다. 지금 이제 41일째인데요. 자, 10월 2일 날 이 수익률을 이렇게 보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계좌를 총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를 운영을 하면서 각 부분, 그러니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락장에도 저는 상승장에다가 배팅을 하고 구간 뭐 이 주가라는 게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장에도 매도 구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올라가는 장에도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고 하락장에도 저는 상승장에다가 배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다 수익을 내는데요.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하락장이면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셔야지. 저같이 저는 그냥 알토랑 같이 다 챙겨 먹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자, 오늘 298만원, 그 다음에 248만원, 552만원, 412만원, 439만원, 자, 677만원, 314만원, 255만원,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계좌에서 3,196만원, 약 3,20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ETF에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자, 코스피는 아니고요. 코스닥만. 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상승률이 좋잖아요. 좋기 때문에 코스닥만 수익을 낸 겁니다. 제가 이 수익률을 자그마치 이렇게 하루에 3천만원씩 4천만원씩 이렇게 버는 놈이 하루에 10만원 12만원 4만원 뭐 이렇게 20만원 300만원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자그마치 730일이면 딱 2년입니다. 2년 동안에 이 수익률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주식시장에서 깡통 찬 사람, 선물 옵션 시장에서 깡통 찬 사람한테 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무한도전이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에서 1억을 벌었다고 보면은 선물 옵션 시장에서 100억을 벌 그 금 같은 시간에 정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기간에 이 자료를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찾아오실 분들에게 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단타는 이렇게 치는 거고 전업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 중장기 홀딩해라. 이게 총 240개 종목입니다. 이 한 페이지가 약 47개 종목인데 이런 종목, 돈이 되는 종목을 무조건 바닥에서 싹쓸이해서 2년 동안 홀딩하면 이렇게 떼돈을 벌 수 있다. 자, 전업투자, 자 여기 1000% 900% 600%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현금 매수, 이거는 신용융자로 매수한 겁니다. 자,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경이로운 수익률. 자, 여기 36,000원이 있죠. 브렉시트, 영국이 브렉시트 유로연합에서 탈퇴한 날 제가 화룡점점은 찍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으면은 이게 또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36,000원을 브렉시트가 터진 날 제가 손절을 쳐서 딱 하루 손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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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익률을 낼 때 하루에 400만원 5천만원 3천만원씩 버는 놈이 이 18만원 20만원 벌자고 앉아가지고 이 짓거리를 제가 왜 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고죠.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살만한 세상이다, 너도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오른쪽에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수익률을 포기하고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데 730일 동안에 공을 들였다는 거. 자, 저것은 뭡니까? ETF입니다. ETF라고 하는 것은 국내 선물 옵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날 국내 선물 옵션에서 제가 ETF에서 30만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국내 선물에서 300만원을 버는 돈입니다. 저게. 저걸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730일 동안에 무한도전이 들어갔던 그 자료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수익이 나는데 여기서 다 이게 선물 옵션하고 똑같은데 해외 선물이라고 다를 게 없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느 날 막걸리 한 잔 먹고 1억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또 한 번의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도전이 무엇인가? 제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기획을 하고 도전장을 던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제 동영상 하나하나가, 제 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내가 또 한번 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자. 그리고서 어느 날 막걸리 한잔 먹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가 아직 죽지 않은 이건희 회장이 있는데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얼마인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뭐 17조인가 15조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건 뭐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아들, 아들 이재용이 7조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걸리 한잔 먹고 가만히 있다가 한번 무한도전을 또 한번 시작을 해보자. 여기 왼쪽에서 100만원 갖고 1억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에 대한 무한도전,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도전. 자, 여기에서는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이지만 이 선물시장은 하루에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을 버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물 몇 개 아깝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에 대한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밥그릇이죠. 이게 보통 밥그릇이 아니면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 밥그릇이 보통 밥그릇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막걸리 한잔 먹고 이 동영상이, 그리고 제가 올리는 이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꿈이다.
이게 하루에 100만 원 단위도 아니고 하루에 몇천만 원씩 버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새벽에 3,196만 원 수익률을 올리고 나니까 저희 카페 회원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형님, 이렇게 벌어도 되는 겁니까? 아들아, 아빠 녹음하고 있어. 아우가 전화가 와서, 형님, 이게 하루에 뭐 몇백만 원도 아니고, 하루에 뭐 그냥 기본이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뭐 오늘은 뭐 3,200만 원 가까이를 벌었는데, 이게 일주일에 1억을 넘게 버는데, 형님, 이렇게 벌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 동영상이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한두 번한게 아닙니다. 하다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하다가 중간에서 수익률을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계속 올리다가 포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제 동영상 하나하나가 제가 올리는 수익률 하나하나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프로젝트를 6년, 7년째 진행을 하면서 중간에서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리고서 수익률을 안 올렸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극복을 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희망의 메시지를 제공을 해주는 이 역할을 한번 해보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수익률을 올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재계서열 1위, 1을 탈환하는데 도대체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단돈 몇백만 원 갖고, 천만 원 갖고, 17조를 넘어서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내가 한번, 이거 한번 도전장을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던져서, 제 글이, 제 동영상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제공해 줄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재계서열 1위 탈환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오늘로서 41일째입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요, 하나씩 하나씩 그 수익률이 나올 텐데, 9월 16일 이후로 한번 볼까요? 제가 9월 16일 날 크루드 오일이 33일째 되는 날 5,338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요. 자, 그 후로 지금 1억을 넘게 벌은 겁니다. 자, 크루드 오일이 오늘 초대박이 터졌다. 제가 이거 글 쓰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 크루드 오일이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모든 언론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크루드 오일 100달러 간다라고 방송에서 핫TV에서 연일 보도가 터질 때 제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크루드 오일이 중대 변곡 구간이다. 제가 이날 이후로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락장에다가 배팅한다, 이제. 이날 5,600만 원을, 5,400만 원 가까이를 벌고, 저는 이제서부터는 하락장에다가 배팅할 것이다. 그리고서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틀, 3일 동안에 눈치만 보면서 장 추이를 본 겁니다. 이제는 하락장이다. 그렇게 해서 2, 3일은 몇백만 원, 몇백만 원밖에 수익을 못 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이 확실하게 바닥을 주가가 하방으로 쏠리는 거를 확인하고 그때서부터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씩 이렇게 수익이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날 일단 9월 16일자 동영상을 여러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크루드 오일이 중대 변곡 구간이다. 입이 닳도록 거론했다 이야기입니다. 제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이미 제 카페 글을 오래 전서부터 보신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 분석 하나하나가 전부 다 떼돈이다. 중대 변곡 구간에 잘못 투자하면 전 재산 다 날아가고 깡통 찬다.
저는 크루드 오일 폭격으로 오늘 초대박이 터졌는데요. 추석 마지막 날 새벽에 이번 주 급등 구간이 나올 구간이라서 상방으로 물량을 매수하고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제 분석대로 오늘 기가 막히게 폭격으로 초대박이 터졌는데 이게 우연이냐? 제가 여기다 글 썼잖아요. 이거 힌트 주는 겁니다. 이거 팁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크루드 오일 투자하는 사람한테 제가 팁 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이게 우연일까요? 크크크. 이란이 주동자다. 트럼프 전쟁 폭격 장전 완료. 이러면서 매일 테레비에서 앉아가지고 크루드 오일이 하루 왼종일 100달러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랄을 떨어라.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월가는 이미 다 준비된 전략이다. 그래서 저는 상방을 준비를 했고 폭격과 상관없이 중대는 지표는 이미 중대 변곡 구간에 상방을 미리 준비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세력들이 조작을 핀 거다. 그렇게 해서 상방으로 급등시키면서 물량 다 팔아먹고 지금 급락하고 있는 거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준비된 자들의 몫인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개미들만 모르고 기관도 모른다. 대한민국 기관들도 병신입니다. 전부 다. 그 좋은 머리로 최고의 대학교 나온 애들만 모아다 놓고 앉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 기관이 하물며 대한민국에서 세상에서 전혀 알리지도 않는 나를 따르는 자의 인생이 바뀌리라는 이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하루 왼종일 있어봐야 카페에 회원들이 카페 방문자가 100명도 안 되는 이런 카페의 카페 방장이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매일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 터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게 참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자 그날 이후로 수익률을 9월 16일이니까 그 후로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자 9월 18일 날 이날 128만원 벌었잖아요. 눈치 째느냐고 앉아가지고 고점이다. 조정이 심한 구간이다. 투자자는 거래를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해서 128만원 수익 내는 거로 끝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19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하방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만에 하나를 위해서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서 447만원의 수익을 9월 19일날 냈습니다. 자 분석대로 오늘 하방을 보이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 어제는 가두리에 갇혀져 있는 변동이 가장 적은 구간이다. 상방과 하방이 갇혀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만 했다. 447만원인데요. 자 상방과 하방이 갇혀져 있다라는 구간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선물 옵션은요 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오늘 저점 얼마 오늘 고점 얼마가 다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 하방이 갖춰져 있는 구간은 욕심내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날 447만원의 수익을 냈고요. 자 또 이제 9월 25일 날 자 562만원 자 크루드 오일이 급등 이후에 후유증이 크다. 워낙 강한 반등 이후로 방향을 모르고 반대로 타게 되면 전 재산을 다 탕진하는 손실을 부를 수가 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수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위험도를 줄였지만 이제 수익률이 좀 적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날 9월 24일 날에서 233만원 101만원 그 다음에 97만원에서 합이 526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9월 16일 이후로 제가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입니다. 이날이죠. 자 이날 이후로 자 보십시오. 9월 17일 229만원 617만원 128만원 9월 18일날 315 132만원 9월 19일날 116만원 9월 20일날 93만원 37만원 9월 24일날
234만원, 101만원, 97만원. 9월 26일 날 352만원, 337만원, 244만원, 197만원. 9월 27일 날 점점점점 수익률이 좋아지죠. 이제 방향이 확실하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방으로 본격적으로 쏘기 시작하는 겁니다. 286만원, 180, 203만원, 191만원, 270만원. 자, 9월 30일 날 356, 176, 153만원, 39만원, 68만원, 81만원, 114만원. 자, 10월 1일 날 260, 232, 403, 404만원, 381만원, 135만원, 119만원, 262만원, 304만원. 자, 10월 2일입니다. 오늘 새벽이죠. 294만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익금이 3196만원입니다. 해서 재개설 1위 탈환 프로젝트, 자, 크루드 오일 41일째 투자가, 실전 투자가 들어가세요. 3196만원의 누적 수익금이 3억 7766만원입니다. 자, 이 엄청난 수익률, 풀 배팅을, 버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풀 배팅을 들어가는데요. 자, 최초에는 그러면 얼마 수익이 났나, 이 자료를 쭉 한번 내려볼까요? 자, 최초는 뭐 여기는 뭐 달러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달러로. 이거 얼마 안 되죠. 선물 몇 계약 갖고, 한 계약 두 계약 갖고 수익이 내기 시작을 해서 계속 수익금이 늘어나니까 따따블로 이제 그냥 더블로 투자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올 배팅 하는 겁니다. 올 배팅. 올 배팅해서 오늘 까지 누적 수익금이 3억 7760만원인데요.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 하게 되면 4억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4억은 뭐 무난하게 찰 것 같아요. 아직 목요일하고 금요일 아직 본격적인 장이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걸면 이제 4억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 되면 그러면은 누적 수익금이 뭐 누적 수익금을 넘어서서 일주일 단위에 지금 뭐 한 다음 주 되면은 뭐 일주일에 1억은 무조건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17조, 이건희 회장이 17조인가 그렇다는데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요게 이것까지는 제가 그냥 검색 안 하기로 하고요. 거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복리로 지금 계속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복리의 효과.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건희 회장이 한 17조가 되는 거, 17조인가 15조인가 그런 것 같은데. 15조를 버는데 며칠 걸릴 것 같습니까? 자, 참고적으로요, 하나대투 증권, 저는 하나대투 증권을 쓰는데 하나대투 증권은요 모의 투자면 여기 해외 선물 옵션 하나대투 쓰는 분들은 다 압니다. 손익조에 하면 여기 가로, 모의 투자 계좌는 여기 가로 열고 모의 투자 이렇게 가로 열고 모의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이건 속이지 못해요. 하나대투증권은 모의 계좌면 여기 오른쪽에 모의 계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 투자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테두리를 딱 그대로 하나도 안 빼놓고 이렇게 캡처를 하는 겁니다. 하나대투를 이용하시는 분은 알아요. 여기에 모의 투자라고 이렇게 딱 라벨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건뭐 다른 건뭐볼볼거 없고요. 실전 투자인지 아닌지는 이제 내년에 금융소득을 제가 웃으면서 회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지금 뭐 10월 달이니까 이제 10월 초 아닙니까? 뭐 내년까지는 안 가도 올 12월이 넘어가면은요. 하루에 제 수익금이 매일 2억에서 3억씩 터질 것 같습니다. 2억, 3억씩 안 터질 거, 안 터질 리가 없죠. 왜? 복리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4억인데, 여기서 이제 풀패팅이 이제 들어가는데, 자, 풀패팅이 들어가면, 오늘도 3천만 원인데, 앞으로 3개월 후면, 뭐, 매일 2억, 3억이 넘어가죠. 그리고 내년 뭐, 1월달, 2월달 되면 하루 수익금이 5억. 그 다음에, 뭐, 4월달 되면 하루 수익금이 한 7억.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3월달 되면 하루 매일 10억씩. 그럼 매일 10억이면,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뭐, 5억만 잡아도 한 달에 150억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17조 보는데, 이건희 회장이 17조면 15조인가 17조인가 기억이 안 나네.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제가 세상에 나가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 아니, 뭐, 천억 벌면 금융소득만 200억 내는데, 대한민국에서 소문 안 나겠어요. 언론에서 뭐, 취재 오고 뭐, 쌩 난리가 나겠죠.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저와 인연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막 이렇게 프로젝트 시작할 때제 손을 잡으십시오. 제 손을 잡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로 오시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돈을 벌수 있습니다. 자, 이 판다물 카페에 오셔서, 자, 돈이 없으신 분은요, 이 판다물 카페에 이 로고를 한번 보십시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이렇게. 이 판다물 카페에 오셔서 여러분들, 저와 인연을 맺으십시오. 저와 인연이 맺으시면 여러분들, 제가 버는 수익금으로 여러분들 사회 환원금까지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국민기업 주주 후원자 해서 제가 사회 환원금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회 환원금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자, 이번에 저한테 사회 환원금 받을 사람이 국민기업 사회 환원금 대상자 바람님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제가 사회 환원금을 지불할 예정이고요. 작은 거인님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지불될 예정입니다. 여기 날짜가 다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국민이 주인인 세상. 이미 이분 말고도 사회환원금은 계속 지불되고 있습니다. 큰손아님 718만원, 부자엄마님 300만원, 그 다음에 뜬다님 400만원 해서 800만원, 300만원 해가지고 여기 보시죠. 자, 200만원, 600만원, 본인이 입금 받았다고, 이거, 인증샷 한 겁니다. 800만원을 제가 사회환원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제가 번 수익금으로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나눠 드리는 이유, 돈을 버는 비결을 절대 나 혼자만의 개인 자산을 축적하는 데 절대 쓰지 않겠다. 저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렇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주인인 세상, 그런 세상, 국민 기업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렇게 포스트에 글을 쓰시면 국민 기업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힘이 응집이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카페에 지금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 지금 있는데요. 아직 몇 명 안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국민기업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분들한테 저한테 국민기업을 만드는데 열심히 포스트를 쓰시고 동참을 해주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사회 환원금을 벌어서 제가 지불을 현금으로 입금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교육도 나중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